이번 시즌 첫 승이 네. 나오는 것이다. 홍정민 선수가 이기면 1라운드 때하고 그 세트의 승패가 똑같이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거죠. 네. 3대1로 이기다가 3대3이 되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주장 김종호 선수의 지금 임무가 막중합니다. TS 샴푸 히어로즈의 김종원 5로 봤죠? 조금 넉넉히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거? 오차가 있는데요. 네. 6세트는 남자 단시 11점 경기이기 때문에요. 홍정용 선수 그래도 단식에서 1승이 있습니다. 1승 2패 에버리지 0.939인데 김종호 선수는 단식 에버리지가 1.2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자신감을 찾을 만한 그런 세트를 한번 보냈어요. 이 선수도 자신감 찾으면 또 막을 수 없는 젊은 에너지입니다. 자, 내려오는 방향. 좋죠. 좋습니다. 홍정명 첫 득점. 또 홍정명 선수는 이 강동욱 선수와는 거의 뭐 사제간이죠. 네. 강동욱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금은 좌상단으로 밀어붙여서 되돌리긴 좀 어렵고 옆돌리기를 커브를 이용한 옆돌리기인데 이 커브가 원하는 커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죠. 네. 얇게 맞으면 이 커브가 날 시간이 없어요. 네. 김종원. 김종원 선수도 첫 득점 올립니다. 성공. 확실히 예, 자세가 많이 변했어요. 홍정명 선수. 네. 수년 전에 아주 독특한 그런 스윙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뭐 무난한 그런 자세로 변모했습니다. 5 쿠션 성공. 자, 홍경민 선수가 3이닝에서 2득점. 3대1 앞서갑니다. 이런 오픈 브릿지는 그 임팩을 하면서 바로 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큐미스의 위험이 이렇게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샷이에요. 그래서 오픈 브릿지를 두께를 잘 맞추기 위해서 쓸 때 말고는 이렇게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살짝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발이 좀 움직이는 게 네. 보였어요. 자, 김종원 선수가 물론 이제 배치도 쉽진 않았는데 네. 계속해서 공타입니다. 또다시 홍정명 선수에게 좋은 공격 흐름을 주고 왔죠. 지금 저렇게 위에서 큐를 아래로 내리찍게 되면은 그 순간적으로 좀 회전 준 방향으로 커브가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한 두께보다 좀 얇게 맞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큐의 각을 세웠다. 그럼 그걸 고려한 두께 설정이 필요했던 거죠. 네, 무난하게 두께 맞췄죠, 지금. 네, 정확하게 성공.
4대 1. SK 렌터카 위너스에서도 지금 겁 없는 막내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재까지는 팀의 막내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웰컴저축은행 피닉스에서도 보면은 한지승 선수가 6세 때 자주 나와서 그 네. 팀을 패전에서 구하거나 승리를 또 따내는 그런 세트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앞돌리기. 지금은 득점 내지 않습니다. 지금 샷은 괜찮은데요? 자, 방향이 좋아요. 네. 성공. 공이 또 모입니다. 자, 게다가. 오랜만에 득점. 길게 돌리지 않고 단단장으로. 이런 쓰리뱅크는 또 포지션하고 연결될 수가 있죠. 네, 됐습니다. 원뱅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4대4 동점을 만들었고, 네. 계속해서 공격 기회는 김종원 선수가 기회를 갖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을 풀어내면은 다음 공은 더 좋아요. 네, 원뱅크가 장강. 지금, 네, 원뱅크가 있었네요. 됐죠. 자, 이게 순식간에 6대4를 만듭니다. 이 11점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공은 지금 짧은 뒤돌리기냐, 짧은 뒤돌리기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앞돌리기군요, 지금. 왼쪽으로 네. 틈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정확하게 5이닝에서 연속 6득점 7대4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지금 경기를 갖고 있는 김종환. 네. 1라운드 패가 없었고 2라운드도 지금 패가 없는 아 승리가 없는 그렇죠. TS 샴푸 히어로즈 과연 첫 승이 나올 수 있을지. 대회전. 시원하게. 여기서. 빠집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빠졌어요. 그 제일 자신이었기 네. 때문에 키스 딱 빠지는 두께에서 쐈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저 자리를 찾아가네요. 네, 컨트롤 잘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성공. 네, 지금 아주 균형감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죠. 두께도 좋고, 당점도 좋고, 강약도 좋습니다. 근데 다음 공이 매우 어렵다. 그게 좀 흠이네요. 어차피 포지션 플레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홍정민 선수 배짱 있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한쪽으로 공을 모으는 그런 수비 효과는 볼수 있었거든요. 네. 여기 선택을 좀 이마당에 한다라는 건 그래도 두둑한 배짱이 엿보입니다. 자, 김종원 선수의 공격인데 공을 좀 공에 좀 이물질이 좀 묻었기 때문에 네. 닦아달라고 했고요. 지금 공 빨간 공 왼쪽을 아주 예리한 면을 맞춰서 뒤돌리기 대회전이 한 길이 보이고요.
자, 대회전 갑니다. 제대로 돌렸어요. 자, 네, 제대로 오는 방향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8-5를 만든 김종원. 이번 시즌 첫 승까지는 이제 3점이 남았습니다. 홍정명 선수가 이것을 저지할지 아니면 김정원 선수가 팀의 첫 승을 만들어낼지. 자, 타임아웃을 부르는데요. 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저 공이 또 어렵습니다. 이걸 얇게 오른쪽을 쳐서 단장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아, 네. 근접하기에는 갔는데요. 그렇죠. 늘 저 공도 근접하게는 보낼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특히 간절히 필요할 때는 더 그렇죠. 어려운 법이죠. 사실 이 공격이 성공이 됐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네. TS 샴푸 히어로즈였는데 그럼 뭐 뱅크샷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뱅크샷 하나 오게 되면 바로 네. 또 세트 포인트가 되죠. 자, 코너 돌아서 올라오는데 잘 맞았는데 네. 아, 다음 공이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으면서 빨간 공이 일단 안 보이네요. 자, 한 점 한 점 추격하고 있는 홍정명. 감각적으로 끌어치기를 성공시켜야죠. 오, 잘 끌렸습니다, 지금. 네, 성공됐습니다. 홍정명. 지금은 아주 제대로 네. 회전까지 살렸고요. 원쿠션에 커브가 나서 이제 가는 구질인데 뭐 흠결 없이 잘 네. 표현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11점 경기 마지막 6세트 8-7. 공격 기회는 계속해서 SK 렌터카의 홍종명.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아, 약간 길어요. 네. 이러면 또 뱅크샷을 주게 되는데요. 자, 홍정명 선수의 공격이 길면서 뒤로 네, 빠집니다. 지금 또 이게 원뱅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뱅크샷을 주는 건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김종원 선수의 뱅크샷. 좀 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원뱅크샷인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매치 포인트가 됐죠? 네. 10-7 매치 포인트를 만든 김종원. 자, 과연 TS 샴푸 히어로즈가 시즌 첫 승을 오늘 경기에서 거둘 수 있을지. 자, 동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됐습니다. 네. 뒤돌리기 지금 괜찮죠? 김종원. 빨간 공 두께 잘 처리하고 살짝 끌어놓으면 됩니다. 회전. 스핀볼인데요, 여기서. 사라지네요. 했습니다. 네. 김정원의 승리로 TS 샴푸 히어로즈가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이렇게 첫 승 거두기가 어려웠군요. 문성훈 선수가 한 세트 단식을 이기니까 3세트에서 또, 네. 그렇죠. 승리까지 또 연결됩니다. 자, TS 샴푸 히어로즈의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내일 그 마무리 잘하고 3라운드에서 조금 더 원년 챔피언 팀 같은 그런 네. 활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